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재 65쪽입니다. OSAM's Basic English Part 2의 Grammar Part입니다. 65쪽 보시기 바래요. 거기 공간 있는데 여러분 각오 한번 쓰세요. 아자 아자. 반드시 승리한다. Just do it. 인생 뭐 있어? 삼겹살이지. 뭐 쓰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Part 2의 어법에서 첫 번째 장을 넘깁니다. 66쪽 올바른 구조 익히기 수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챕터 1이 있죠.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에서 리딩 컴프리헨션 파트에서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이제 문장을 보는 눈을 평상시에 영어를 공부하던 그런 방식에서 아주 새로운, 새롭다고 해서 전혀 듣고 쓰고 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시스테마틱한 그러한 메소드, 방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접근한다. 자, 66쪽에 보면은 문장의 올바른 구조 익히기 수일치인데 첫 번째 대한민국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주절, 콤마, 주절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별표 3개 치세요. 주절, 콤마, 주절은 불가능하다. 자, 거기에 보시면 He is very honest. 그 사람은 무척 정직합니다. 콤마, I trust him. 나는 그를 신뢰합니다. X로 되어 있죠. X. 자, close라고 되어 있는데 circle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위문장의 치유책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생각해 아래 써보라. 자, 주절, 콤마, 주절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딱, 아, 죄송합니다. 예. I trust him. 그는 정직하다. 나는 그를 신뢰한다. 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얘는 2형식이고 얘는 3형식이에요. 형식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동사를 사이에 두고 같다고 놓을 수 있으면 얘는 보어입니다. 동사를 사이에 두고 같다고 놓을 수 없으면 얘는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얘는 2형식이고 얘는 3형식이니까 5형식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얘도 주절이고 얘도 주절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치유책은 자, 첫 번째 1번 그냥 단순하게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는 정직합니다. That period I trust him. period. 나는 그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주절 하나씩 따로따로 띄어서 씁니다. 근데 마치 초딩들이 어렸을 때 그죠? 유아 시절에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조롭잖아. 그래서 단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문이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치유책이 될 수 있는 B번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하면 두 번째 건 이건 A번이고요. B번이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사이에 보세요. He is honest. 자, 그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신뢰합니다. 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nd를 쓸 수도 있지만 so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등이 접속사죠. 그래서 왼쪽에 단문, 오른쪽에 단문을 등이 접속사로 연결시켜 놓으면 단문과 단문 사이에 등이 접속사가 있으니까 무거운 느낌이 든다. 중문.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C번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because 자, 그 사람은 정직하기 때문에 He is honest. 이래 쓰고요. I trust him 이라고 써도 좋습니다. 그는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단문과 단문을 대등하게 쓰는 게 아니라 종속절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뭐야?
여섯 번째 수식어, 부사절. 그죠? 부사절로 만들어주고 주절을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또 한 가지는 D번. D번 방법은 이럴 수 있죠. I trust him. 나는 그를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as because he is honest. 그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절이 뒤로 갈 수도 있지만 주절이 앞에 되고 종속절이 뒤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겹쳐있다 그래서 복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단문, 중문, 복문, 문장의 종류가 단문, 두 번째는 중문, 세 번째는 복문, 자, 네 번째는 혼합문이라는 게 있어. 네 번째는 혼합문이라는 게 있는데 혼합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잘 봐요. 자, 이쪽엔 단문 써, 똑같이. 그리고 등위 접속사 and, or, but 써. 이리 썼는데 오른쪽에도 단문이 들어가면 중문이 되겠지만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 복문이 들어가는 거야, 복문이.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주절의 역할의 단문과 복문의 주절이 있기 때문에 대등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 복문과 단문이 대등한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돼서 섞여 있다라고 해서 혼합문이라 한다. 영어의 문장은 이게 다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등등 주절 하나만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단문, 단문, 단 하나만 썼다. 단문. 등위 접속사 and, or, but 단문, 단문이 대등하게 등위 접속사 같은 담장을 두고 하나씩 걸려있다. 무겁다. 중문.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 답답하잖아. 종속절을 제시해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넣어서 주절을 항상 반드시 끼워 넣는다. 겹쳐있다. 복문. 섞여있다. 혼합문. 말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리딩 파트에서 또 공부하고 왔는데 명사절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밑줄 치세요. 명사절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하는 종속절이다. 여섯 개의 명사절이 영어에 존재한다. 그런데 앞에 Reading Comprehension 파트에서 다섯 개 공부했어요. 그 마지막에 여섯 번째 것만 한번 밑줄 쳐볼게요. 관계부사는 선행사 포함 시.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 먼저 설명합니다. 관계부사는 선행사 포함 시다. 관계부사가 뭔데요? 그것부터 그죠?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관계부사는 그거예요. Where, When, Why, How 이런 게 부사야, 부사. 부사인데 앞에 관계자가 있어, 관계. 관계가 뭐냐? 앞에 선행사를 관련시킨다는 뜻이야, 선행사. 그래서 여기 장소니까 장소 개념이 나오고 시간 개념이 나오고 이유 개념이 나오고 방법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얘들은 관계부사는 접속사 and, or 또는 if, because, plus 부사 역할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 어떠한 녀석도 뒤에는 완전문이 나온다는 거야. 완전문이 나온다는 거지. 완전문이 나오네. 완전문. 완전문이 안 나오고 관계부사 있어. 가차없이 틀린 거야. 뒤에가 불완전하고 완전한 걸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I am a teacher 그래야 되는데 I am만 쓰는 거야. teacher인지 음악가인지 시인인지 깽인지 그죠? 이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관계의 부사를 앞에 세울 수 없어.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 그래서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 대명사 뒤에는 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기 때문에 불완전 문장이 나오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하고 간단해. 아주 간단해. 요 문장을 잘 연구해. 빡쓰고 보세요. This is the house. 자, house는 이걸 장소 개념으로 볼게. 장소. 장소. This is the house and I was born here 라고 썼어. 자, 이게 그 집이고 난 여기서 태어났거든. 그러면 접속사 얘하고 부사 얘가 부사죠. here가 부사.
이 부사하고 접속사를 지우는 거야. 지워. 지우고 여기다 where를 쓰는 거야. where. where. where 쓰고 I was born. 나는 태어났지. 어디에서? 앞에 있는 집에서. 봐. 완벽한 문장이고 부사가 쓰여져. 근데 잘 봐. This is the house라고 쓰고 이 집은 그 집이고 and I was born in it라고 썼어. 그럼 이때는 이 and하고 여기 it가 여기 있는 얘를 받은 거야. 여기 있는 부사가 얘하고 이렇게 같은데 이번엔 이 대명사잖아. 대명사. 대명사하고 얘하고 같은 거야. 그럴 때는 요거 두 개, 요거하고 요건 지우는 대신에 뭘 쓰느냐 하면 위치를 써야 돼. 위치. I was born까지 쓰고 여기 in도 써야 돼. in까지. 그래서 이 in을 앞으로 내서 in which 쓰고 I was born이라고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잘 뚫어지게 봐봐. 저 뒤에서 배울 건데 이 설명은 내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 예문만큼 여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시킬 수 있는 예문은 없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설명하고 그 관계부사가 전치사 위치로 바뀔 수 있는 것까지 완벽해지는 문장이야. 어쨌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문, 관계대명사 뒤엔 불완전문인데 불완전문 봐봐. I was born in. 그럼 내가 안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아니면 그 동굴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내가 아니면 그죠? 뭐 차 안에서 태어났는지 그렇잖아요. 가끔씩 그 TV나 뉴스에 나오잖아. 그죠? 임신하신 임산부께서 차를 타고 병원에 가시다가 택시 안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출산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확실해. 얘를 빨리 갖다가 넣어야 돼. 저기다가. 그래야지 문장이 확실해져. I was born in the house.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왓절은 뒤에 밑줄 그시고 왓절 뒤에 밑줄 그어요. 불완전 문장. 대신 뒤에 밑줄 그어요. 완전 문장. 웨더 밑줄 쳐. 완전 문장. 그러니까 왓이나 웨더나 대세의 차이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면 왔으면 되고 완전하다 그러면 대시나 웨더를 써야 되는데 됐을까요? 웨더 쓸까요? 그치요. 인지 어떤지,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들어갈 때는 웨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간접 의문문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의문사 동사 주어 쓰는 게 아니라 의문사 주어 동사 쓴다고 그랬어.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 이 간접 의문문이야.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 대명사는 불완전 문장이라고 뒤에 써놔요. 그러면 대신 여기서 간접 의문문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되게 중요한데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일단 큰 테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섯 개의 명사절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관계부사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면 자, was은 불완전 문장이야. that은 완전 문장이야. whether도 완전 문장이야.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두 개 다 것이라고 의미를 살리면 돼. 근데 얘는 뭐라고? 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어떤지 이렇게 의미가 되면 whether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치만 간접 의문문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그랬는데 이 의문사가 빼지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어. 두 개 다 되는 거야. 완전, 불완전. 자, 이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 whosoever, whomever. 얘는 내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불완전문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뭐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 또 완전문이고 선행사 포함시. 이렇게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인데 여기서 간접 의문문하고 복합 관계, 아니, 관계 부사만 설명해 볼게요. 간접 의문문이 완전하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 이거 완전한 거지. I don't know. 쓰고 똑같이 why she is late in class. 자, 보세요. 왜 그녀가 수업에 늦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why 빼고 봐봐. 그녀는 수업에 늦었다. 완전한 문장이잖아. 자, 그런데 불완전 문이 쓰일 수도 있어요. I know. 그 다음에 보세요. Who you are 라고 써봐. 네? 그러면 봐, 여기 얘 빼고 너가 누구인지 여기 비동사가 없잖아. 누군지. You are a gang. 너는 gang이다. You are a teacher. 너는 선생이다. 뭔지 모르잖아. 이게 없어. 불완전하지? 얘가 하는 거야. 얘가 누구냐? 너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완전하면 이게 이렇게 불완전할 수도 있고 완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꼭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를 결정하기가 문장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관계부사는 보세요. This is the time when we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시험이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좀 여유 있을 때 영어는 공부해야 돼. This is the time when we study 그죠? Basic English hard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위 쓰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본 영어를 공부해야 할 will 씁시다. 공부해야 할 때다. 그러면 이만큼이 더 타임을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인 거예요. 형용사절. 왜?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절이니까 형용사절이라고 그래. 그런데 얘를 선행사를 포함하는 말 안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얘 순식간에 This is the time을 뺐으니까 This is when 우리가 will study basic English hard.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다. 그래서 얘가 순식간에 명사절이 돼. 즉 더 타임을 포함하고 있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명사절이 된다는 거야. 끝. 3번으로 가겠습니다.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사절로 종속절이다. 괄호 열고 다섯 번째 수식 요소. 선행사가 앞에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후후주음 위치됫 유사관계대명사 밑에 쓰세요. as but then 유사관계대명사도 있어요. 선행사 as but then 세 개 쓰시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을 만들어낸다. 관계부사가 명사절을 만들어낼 때는 선행사 포함시고 보다 형용사절 밑에 쓰십니다. 선행사 앞에 있음. 거기 위에 돼 있잖아.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있으면 형용사절이야. 아까 얘기 this is the time이 들어가면 형용사절이야. 다섯 번째 쓰시고 근데 this is the time을 지워버리고 when we will study basic English hard 하면 얘는 명사절이야. 왜? 동사 뒤에 보호가 되려면 명사절이 돼야 되거든. 명사가 보호가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사절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이끄는 절이다. 완전한 문장을 뒤에 이끌고 자 옆에 쓰십니다. 여섯 번째 수식어구. 여섯 번째 수식어구. 그래서 when, if, though, because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여섯 번째 수식어. 그러니까 종속절 중에서 다섯 번째 수식어는 3번. 여섯 번째 수식어는 4번 되겠습니다. 5번 단문 등이 접속사 단문은 중문이라 하고 중문 동그라미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I met the gentleman yesterday. 나는 어제 그 신사를 만났어.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이 선물을 주었지. 아, 말 된다. 그죠? 단문 and 단문이니까 중문. 여섯 번째 종속절 주절이나 주절 종속절은 복문이라고 칭하며 맞는 문장이다. As the typhoon Pascal harmed the country. As부터 country까지 부사절이죠. 태풍 파스칼이 그 나라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강타했기 때문에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그 나라의 대통령은 proclaimed 동사 선포하였다. martial law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래서 복문이라 칭한다. 복문 동그라미. 일곱 번째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로 등장하면 단수 취급한다. To see is to believe.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뜻이죠. 보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being married, 결혼한다는 것은 does not always mean,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eing happy ever after, 결혼 이후에 늘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때 being이 주어로 동명사, being married 수동형 동명사고요. mean 다음에 being은 동명사로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being married 주어, being happy 목적어. 왓과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로 등장하면 단수 취급한다. What are you? What you are saying now까지 묶어주면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수 취급. 우리 배운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that부터 round까지 명사절 묶으세요. 이제 what, what부터 끝까지 명사절 묶으시고 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콜럼버스가 오래전에 증명하였다. 콜럼버스가 오래전에 증명한 것이다. 그죠? 그죠? 그래서 명사절 왓절인데 비교 한번 해봅시다. 데트는 완전한 절인가? 지구가 둥글다. 완전한 절이죠? 왓은 불완전한 절이다. 콜럼버스가 증명했다. 오래전에. 뭘? 프로브의 목적어가 없죠? 불완전한 절. 이런 거예요. 9번.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나 es를 붙입니다. 왜? 주어에 s나 es가 없으니까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거예요. 자, 수일치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주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간단해. 수일치라는 게 그 책은 재미가 있다. 더 북. 그러면 여기다가 is, 더즈 써요. 두 동사는 타동사라고 해서 자, 그 책은 재미있다. Interesting. 자, 그 책은 바로 뭐뭘 한다? 해를 끼친다. 그러면 harm. 이때 잘 봐요. 여기 주어 자리에 S자가 안 붙어 있잖아. S자 붙여볼까? The book. 그러면 is가 아니고 are라고 하죠? S를 붙이면? The book, are라고 하죠? are.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do, 써서 여기다 interesting, harm이죠. 재미는 있는데 해를 끼치는 거지.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s가 안 붙어 있을 때는 동사 자리에 s나 es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어 자리에 s가 붙어 있을 때는 동사 자리엔 s나 es를 안 붙이는 거예요. 이걸 수일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의 주어와 동사가 늘 가까이 붙어 있는 성향. 물론 사이에 수식어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가까이 붙어 있는 성향이 있으니까 서로 구분을 시켜줘야지 주어, 수로가 구분되니까 주어에 s나 es가 있으면 동사에는 안 붙이고 주어에 s나 es가 없으면 동사에는 붙여서 서로 있으면 안 붙이고 없으면 붙여서 주어 동사임을 표시하는 거야. 이게 수일치. 그러니까 the English teacher가 단수 형태니까 open 다음에 tells, tells의 동사 칩니다. 그죠? 영어 선생님은 종종 말합니다. 이야기를 영어 역사에 관해서. tells의 s가 붙었잖아. teacher의 s가 없으니까. 두 번째, the mathematics teacher, 수학 선생님은 teacher의 s 없지? 그러니까 likes 동사의 s 붙이잖아. 그죠? 피타고라스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About the Pythagoras. 세 번째, the attendance, 참석자들. attendance의 s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 help에는 s를 안 붙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재밌죠? 주어의 s 없으면 동사 붙여야 돼. 주어의 s가 있으면 동사는 떼야 돼.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이걸 스위치라고 해. 근데 이 원리는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 과거분사, 현재완료, 미래 뭐 이런 거는 안 붙이고 현재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야. 현재. 과거나 과거완료, 미래에는 적용이 안 되고 현재일 때만 적용되는 거야. 자, the women prefer. women의 women은 뭐야? s는 없지만 여러분 얘는 발음을 woman이라고 하고 얘는 위민이라고 하지. 이게 복수야. 이게 복수.
이게 복수니까 여기에 S를 가지고 있는 거야. 동사에는 S를 붙이면 안 돼. 얘는 S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S를 붙여야 돼. ES를 붙여야 돼. 이해됐죠? 똑같이. 그래서 위민 다음에 프리퍼에는 위민이 S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니까 프리퍼에는 S를 뗀 겁니다. 여성들은 도시에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열 번째. 접속사가 앞에 있으면 그 절속의 동사는 종속절이 되므로 종속절은 앞에 접속사가 항상 있어. 주절은 우선 찾아야 한다. 그죠? 주절이 없으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만개, 만만개 있어봐. 주절 없으면 끝. 주절이 있는 상황이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종속절은 선택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쓴다 그러면 명사절이고 명사 대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다섯 번째 형용사절 수식어고 그 다음에 이유, 조건, 양보, 시간 등이면 부사절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절은 S1, V1으로 밑줄 치고 표시하고 종속절은 S2, V2로 밑줄 치고 표시해보라. It will not be long. 이게 주절인데 It는 주어원, Will not be는 동사원, Before는 접속사, She는 주어2, Page는 동사2. 그녀가 그녀의 부채를 갚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녀는 부채를 갚을 것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3개 칩니다. 그래놓고 쓰시기만 하세요. 뭐라고 쓰느냐? 페이지에 동그라미 치고 페이스 거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동그라미를 땅 치고 별표 3개 쳐놔. 그리고 말만 써놓으세요. 시간의미, 조건의미, 부사절에서 will, shall 사용금지, 그리고 현재 동사가 미래 의미 나타냄 써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 페이지가 윌페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머지않아서 그녀가 그녀의 부채를 갚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의 2번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They insisted에 밑줄 치고 주요 명제 동사라고 쓰십니다. 주요 명제라고 쓰시고 뒤에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서 여기다가 멋있게 빵 대포를 날리는 거야. 당위적 개념. 당위적 개념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마땅히. 그들은 주장하였다. 당위적 개념. 마땅히 그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should가 생략이 돼서 not be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오늘의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암기법인데 모든 문장에서 영어들은 영어라고 하는 도구를 쓸 때 영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 도구, sorry, 수정할게요. 영어란 말을 쓸 때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게임의 법칙이나 필요한 스페이스바라든지 엔터키라든지 이런 도구가 있듯이 영어라는 언어를 쓸 때 필요한 도구는 딱 8개야. 9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8개. 그 8개가 만들어낸 원리가 문장이야. 그러니까 8개의 품사라고 해. 유식하게 8개의 품사. 8 parts of speech. 8개의 품사라고 하는데 그걸 외우는 방법은 명동형부 전접대감 또는 명동, 접대부, 감전형.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잘 외워지는 걸로 외워. 명동에 갔더니 형부는 전접대감이다. 명동의 식당의 접대부는 감전형이다. 뭐 좀 저속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크게 다른 의미는 없어. 그래서 명동, 형부, 전접대감. 명사 옆에 쓰세요. 명사 옆에 제가 써드려야지 쓰세요 하면 안 되겠죠?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문장 속에서 주어,
명사 and,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띡, 동격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자 서술어, 동작 또는 상태, 묘사, 그 다음에 형용사, adj죠. 명사, 대명사를 앞뒤에서 수식 또는 보충. 그 다음에 부사는 ad죠. 부사는 에, 게, 로, 서, 리, 희, 장소, 시간, 양태, 방법, 의미, 전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에게로서 리히로 빨리 서둘러서 조용히 자주 종종 이렇게 장소, 시간, 양태, 방법, 빈도 등을 나타내 이런 것들을 이미 전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치사 P 프레포지션이야. 반드시 미에 명사나 명사구를 목적으로 가진다. 전치사는 명사, 명사구를 목적으로 가진다. 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어. 접속사는 컨정션인데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가 있다. 등위 접속사는 병치, and, or, but 같은 경우를 가리키죠. 병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 종속절 형성이죠. 아, 앞에서 했잖아요. 반드시 종속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만드는데 그 얘기는 종속절 앞에 반드시 종속 접속사가 있다는 거지. 뭐 있어? 명사절 6개, 형용사절 5번째 수식어, 그 다음에 부사절 6번째 수식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 감탄사 얼마 없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그죠? 계속 메어리 메어리 할 수 없죠. 시 하면 되고 존존할 수 없죠. 히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 대명사는 PN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명사 대신, 명사 대용. 이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대용, 대신한다.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똑같아,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감탄사, 그죠? Interjection. 감탄사랑 int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슬픔, 기쁨, 놀람 표시한다. Oops, Jesus. 허라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뭐 감탄사는 뭐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앞에 부분의 리딩 컴프리헨션에서 주어 찾기에서 배웠던 것들이 여기서 어법이 정리된 것 보세요. 이거 어법 정리하고 가서 배운 거나 리딩 컴프리헨션에서 문장 보면서 하나씩 어설프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풀고 다시 정리하니까 뭔가 좀, 그죠? 뭔가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죠? 지금 느낌만 들으면 돼요. 끝에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맛배기로 4강 했지만 꾸준히 하면서 얘들을 하면 뒤에 있는 기본 교재는요 아주 스피디하게 빨리 갈 수 있어요. 절 믿고, follow me, follow me.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70쪽에 거기 문장 원리와 확인학습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서 10번까지 다 해오면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들을 쫙 정리하고 드디어 이제 동사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뒤에 어법을 간략하게 아주 자신감을 붙여주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리딩도 차근차근 수로 목적어 보어 또는 기타 구문까지 해서 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엉덩이로 공부하는 겁니다. 머리로 공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를 아이가 할 때까지 적어도 몇 달의 엄마를 수없이 들 겁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그 어떤 모습에서 그가 엄마를 외치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머리를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실패는
결국은 그 실패를 많이 해봐야 아픈 곳이 점점 강해지는 장점으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자, 한 번 들어서 안 돼? 두 번 들어. 두 번 들어서 안 돼? 열 번 들어. 열 번 들어서 안 돼? 백 번 들어. 집까지 있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각오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분명한 목표에 갈 수 있다. 간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